1월 19일자 방송 오슈 시작하겠습니다. 와, 와, 진짜 크다. 얘 그 이름이 뭐였더라? 유튜브에서 어떤 여성분이 이런 개 키우는 거 봤는데, 뭔가 러시아 이름이었던 것 같아. 차우차우 아니에요. 이름이, 얘 이름이 그 뭐 따로 있었어. 그냥 유튜브에다가 엄청 큰 개 치면 나올 거야. 엄청 큰 개 이름이 나올걸? 그래, 나 이 영상 봤거든. 오부차카라 그러네요. 이 개 이름이 오부차카. 와. 미들 아시안 오부차카. 초대형 견이라고. 롤스트리머 드랍했구나. 이게 뭐예요? 안 되는데? 아니. 아, 진짜 적당히 해라. 뭔데 이게? 아, 진짜 개업겹네 이거는. 아, 이건 아니지 진짜. 아, 진짜 이거 아닌데. 롤로 디도스 공격이 가능해요? 아니, 토크온처럼 P2P 방식이면은 IP 따는 게 가능한데, 롤 같은 경우는 그 서버가 이렇게 따로 있잖아. 회사 서버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이걸 IP를 어떻게 따지? 가능한가? 아, 요즘 심각해요? 롤로는 못 딸 텐데, 디도스를. 제가 좀 이거 전문가라서, 디도스 전문가라서. 아, 롤 서버에서 뭐 해킹해갖고 뭐 디도스를 하는 거야? 와. 디도스 서버의 컴퓨터, 맥 어드레스 주소값, DB를 해킹해갖고 하는 거라고? 야, 이런 거 뭐, 스트리머 대회 같은 거 할 때 있으면은 이거 큰일 날 텐데, 이거. 아, 이렇게 인터넷 방송에서 스트리머들 대회 할 때 이거를 가지고 또 토토를 하는구나. 이걸로 배팅을 하기 때문에, 야, 여기에 또 돈이 걸렸으니까. 와, 근데 이런 것들이 개입 때면은 사실상 의미가 없지 않나? 무섭다. 김민재, 멀리 보지 마라. 아시안컵에서 한일전 결승전이 성사된다면, 예선도 안 했는데 결승 이야기하는 것이 좀 웃기고, 왜 이렇게 멀리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김민재 선수는 예전부터 뭔가 이런 공식 석상이나 대외적인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거 할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 저번에도 뭔가 말실수하고 이랬던 것들로 기사를 좀 접했는데, 좀 이분 성향이 그냥 그런가 봐.
너무 직설적인 화법을 쓰면은 좀 솔직하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되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 예. 그래서 말하는 법도 배워야 돼. 좀 주목을 많이 받는 입장이라면. 소개팅 첫 만남에 돈가스 어떠냐는 소개팅 남의 카톡을 박제해버린 여시. 소개팅 첫 만남에 돈가스 어떠냐는 말 어떠냐고. 뭘 어때. 마음에 안 들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굳이 박제를 한다고. 여시는 못 말려. 아니 얼마나 꼬인 거야. 스윙 쓰인 척이래. 아니 얼마나 꼬이면 이렇게 되냐. 그냥 메뉴 별로인 것 같아요 하면 되지. 이게 막 상대방을 보고 싶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요소라고. 메뉴가 뭐 중요하고 뭐 분위기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요즘 그리고 돈가스집 가보면은 되게 고급지고 그런 데도 많더만. 프랜차이즈화 되기도 했고 되게 오래되기도 했고 돈가스라는 그 음식 메뉴 자체가 이렇게 싫을 정도라고? 돈가스 걸러야겠네. 네, 별것도 아닌 걸로 참 비열하게 이렇게 또 깎아내리게 한다. 뭘 먹어야 될까? 소개팅 할 때 처음 먹을 때 처음 볼 때 좋은 게 뭐가 있을까? 혹시 뭐 서가앤쿡 이런 데 가자 그러면은 싫어할라나? 아니면 라라코스트 이런 데 가면 싫어할라나? 난 라라코스트 좋아하거든. 난 롯데월드 갈 때도 맨날 라라코스트 가서 밥 먹는단 말이야. 좋아요? 근데 그 우리가 좀 피해야 될 메뉴는 좀 있죠. 국밥류. 예. 국밥류. 어르신들 많이 오는 그런 곳은 좀 피해야 되는 게 맞긴 해. 그런데 피해야 돼. 약간 인테리어가 완전 나무 색상. 특히나 이제 그 백숙집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식탁이 막 두께가 이런 데 있어요. 식탁 두께만 이렇게 돼 있는데 나무로 돼 있고 황토색 그리고 두꺼운 그 나무 식탁 그건 그런 데는 좀 피하는 게 좋긴 하지. 능이백숙. 이색도 데이트 코스가 될 수도 있겠죠. 첫 만남에 그러면 엄청 깊이 박힐 것 같아. 이 남자 뭐지? 이런 느낌으로. 네이버 치즈직 노출 수위 확인용 역캠 합방. 트위치 스트리머분 세 분이서 모여서 치즈직에 이제 이적해서 방송할 때 방송 수위를 체크하기 위해서 19세를 걸었을 때 가능한 정도의 수위 꽤나 상세하게 나와 있는 편이네요. 이것 때문에 사실 좀 세세한 그런 설명이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확실하게 운영원 측에 있으면 좀 억울할 사람들이 사라지긴 할 거야. 근데 아프리카 TV의 이제 역캠 분들도 요거 때문에 이거 나 다른 역캠
B라는 역캠의 방송을 봤는데 그 역캠 방송에서는 몇 월 몇 일자 확인해 보면은 나랑 의상이 똑같다. 근데 왜 나는 정지를 주고 저 사람은 정지를 주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엄청 많이 정말 많이 겪는데요. 역캠 방송하는 분들이 차별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근데 그 제재 수위가 확실히 같은 의상을 입은 의상이 문제가 아니다. 행위가 문제다. 라고 또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또 광범위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로도 좀 운영 원칙에 불만 삼는 역행분들이 꽤나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몸매의 문제도 있다. 뭐 19세를 걸면 되니까 예. 그렇게 빡세진 않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이버가 이제 좀 대기업 이미지가 있고 하다 보니까 기업 이미지를 해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그리고 범죄자는 방송 못하게끔 하는 그런 그 뭐 가이드라인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범죄 기록 그거를 떼서 보내줘야 되나? 거기서 방송을 하려면은? 그것도 되게 웃겨.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그걸 확인할 건지. 그게 이제 뭐 그냥 이제 민형사상 어떤 처벌을 받았을 경우인 것 같더라고요. 예, 전과 기록을 아예 떼야 된다고. 아까 봤던 게 무슨 기사까지 났네. 아니 그 저 사귀는 사이에 좀 심하게 다퉜나 봐. 그래서 굉장히 좀 실망해 가지고 헤어지자는 그 이별을 통보하고 차단을 했어. 여기까지는 뭐 어떤 커플이나 겪을 수 있는 그런 수순인데 차단 풀어 달라고 하면서 1원씩 계속 보내는 거지. 너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내가 이때까지 너한테 예민하게 군 거 미안해. 남자가 좀 참다 터졌나 보다. 높은 확률로 남자가 보살일 확률이 있어. 자기 그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욕하고 이게 안 고쳐지는 그 분노 조절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아,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또 그렇게 돼. 이건 진짜 정말 고치기 힘든 문제라서, 장문으로 보내고 사과하고 해도 결국은 또 같은 상황에서 또 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지. 여러 번 겪었을 거야, 만약 이 남자가 여러 번 아마 겪었을 것 같아. 그리고 대목이, 길게 쓰긴 했지만 진짜 미안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는 너랑 헤어지고 나서부터 계속 우울하고 눈물이 나와. 제발 한 번만 다시 만나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금 처해진 그 처지를 벗어나고 싶은 것만 있는 거지 진정성이 없다고 봐야지. 이런 이야기는 그래서 현명하게 안 받아준 것 같아요.
미안한데 난 너랑 더 이상 만날 생각 되게 단호하네. 앞으로 진짜 잘할게. 만나면 내가 밥 사줄게. 한 번만 만나줘. 어 욕하네. 네가 밥을 사주든 뭐라든 난 이제 얼굴도 보기 싫고 만날 생각도 아예 없다고. 매우 단호한데? 이러면 이제 포기해야지. 어. 근데 남자가 이렇게까지 욕하는 거 보니까 둘 다 상극이네. 둘 다 상극이야. 아마 둘 다 10대 같아. 어, 귀여워. 아, 왜 저게 귀엽냐? 불륜 끝낸 줄 알았는데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 한번 용서해줬는데. 그래서 남편을 살해했구나. 아이고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남편은 죽이고 그 상간녀는 살인미수. 10년이면은 딱 그 형량에 맞게 받은 것 같아요. 예. 네. 어, 비트코인 근황. 아, 이거 자주 올라오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에? 엄청 떨어졌네? 얼마 전까지만 내가 한 일주일 전에만 해도 비트코인 근황이라 그래가지고 올라왔던 거 보니까 막 5,8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은데? 야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무섭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폭 자체가 와 너무 무서운 것 같다. 이 그래프가 난 내가 들어가진 않았지만은 진짜 무서운 그래프네. 이런 거 보면 또 역시 아, 안 하길 잘했어. 근데 엄청 오른 거 보면은 아, 할 걸. 항상 그러면서 사는 것 같아. 비트코인 안 해본 사람들은. 근데 계속 안 하는 게 맞아요. 예. 네. 중국산 알리 전염병 걸린 한국. 왜 또 이렇게 비열한 표현 방식을 쓸까? 알리 전염병이라니? 어? 왜 전염병이라는 표현을 쓸까? 합리적인 건데. 알리는 정말 합리적인 건데. 못됐다. 그냥 단적인 예로 저도 알리 진짜 많이 쓰는 사람으로서 IPS 튜브 저거 시계 샀던 거 랄프야 내가 글 썼던 거 그 링크 한 번만 줘볼래? 어 단적인 예만 보여주자면은 어 나는 알리에게 나도 알리가 고마워. 알리야 고맙다. 지금 채팅창에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도 알리에게 되게 고마워요.
알리가 좀 느린데 잠시만요. 알리가 좀 더 알려져야 돼. 왜냐면 여러분들이 구매하고 싶은 그 품목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을 중국에서 떼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 비싸게 팔아요. 저 지금 구매한 것만 봐도 여러분들 상당하잖아요. 별거 다 샀죠.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방식을 보고 택갈이라 그래, 택갈이. 예. 간단한 예시로 무선 마우스 많이 쓰는데 무선 마우스 이렇게 레이저나 로지텍 어떤 그 특정 마우스들은 이 충전을 할 수 있는 저 도크라고, 충전 도크거든요. 이렇게 생긴 게. 근데 요거 알리에서 샀을 때 제가 26,700원에 뭐 샀어요. 한 3만원 정도 되는 가격에 샀어요. 같은 걸로 그대로 검색을 해볼게요. 똑같은 물건이거든요. 예. 모델명? 모델명은 내가 잘 모르겠다. 요거 같은데? 걔는 헤메라 나와 있어가지고. 요거는 색깔 바뀌는 걸로 사가지고 이거 아니야. 이 제품 아니야. 그냥. 같은 걸로 너가 볼 수 있어? 이름을? 요거 이거 같은데? 알리 링크를 저한테 주세요. 에너지 포트 맞아. 에너지 포트 이거 맞아. 34,000원. 에너지 포트. 자, 이거 에너지 포트라고 적혀 있죠? 보이죠, 여러분들? 에너지 포트? 똑같은 물건인데, 가격 차이가 일단 10,000원 먹고 들어가요. 근데 A라는 제품이 있고 B라는 제품이 있는데 A와 B의 차이를 보자면 아마 A라는 제품은 RGB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네. 그냥 케이블이 좀 다른 것 같아. LED 들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매하면은 벌써 10,000원 차이 나잖아요. 근데 이것도 가격 많이 떨어진 거고, 제가 샀을 당시에는 얼마였냐면요, 60,000원이었어요. 같은 거. 예. 에너지 포트 이 무선 마우스 충전 도크가 60,000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20,000원 정도 이 가격 차이가 나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예. 자, 요것도 그렇고요. 그 제 모니터 위에다 지금 올려놓은 건데 그 50,000원 주고 샀어요. 요거. 요거 이제 IPS 튜브라 그래가지고 모바일로 이렇게 디자인 설정해서 그냥 인테리어 소품 같은 이제 시계예요. 예, IPS 튜브 52,000원이잖아요. 똑같은 걸로 쳐볼게요. IPS 튜브.
가격대가 뭐 회사마다 디자인마다 조금 다르고 크기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가격 형성돼 있는 이 리스트들을 보면 대부분이 10만 원이 넘어가고 닉시튜브 이거 이 제품이에요. 제가 똑같이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아예 똑같아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이랑 아예 똑같고 요거 지금 8만 원. 요거 지금 8만 원에 팔고 있죠. 예. 이거거든요. 이건데 네이버에서 하면 8만 원. 관세 포함인지 또 관세가 안 들어가 있는 가격일 수도 있어요. 해외 배송비가 또 추가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같은 물건인데 2만 원, 3만 원. 그러다 보니까 이 알리를 엄청 견제하는 거죠. 알리 전염병이라 그러잖아요. 대체 뭐가 전염병일까요? 이 기사 쓰신 기자분들 안 써보셨을라나? 써보시면은 알리가 훨씬 더 낫다는 걸 아실 텐데. 하지만 알리의 단점이 있습니다. 알리의 단점은 배송 사고가 저는 아직 못 겪어봤는데 인터넷에서 마치 괴담처럼 퍼지는 그 배송 사고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물건을 알리 쓴 지 꽤 됐어요. 물건을 한 30개, 40개 정도 산 것 같은데 그 중에 배송 실수 있었던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하나 있었어요. 슬링백을 하나 샀는데 그 슬링백이 이제 바이크 타고 다닐 때 이제 차고 거기다가 이제 보조 배터리 넣어놓고 다니려고 핸드폰 넣어놓고 다니려고 이제 슬링백을 하나 샀는데 그 지퍼 잠겨지는 부분이 약간 실밥이 뜯어져가지고 제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 판매자한테 그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줬더니 판매자가 그래요. 중국어로 뭐라고 하는데 해석해서 보니까 미안해 친구 그냥 써 환불해줄게. 환불 받고 공짜로 쓰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걸 악용하면 안 좋겠지만, 네. 그러니까 환불을 해주고 이거를 반품하면은 오히려 그 판매자 입장에서 돈이 더 많이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국 쪽을 너무 옹호하는 발언일 수도 있겠으나, 근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격이죠, 가격. 예. 가격이 요즘 중국 물건이 너무 잘 나오고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이제 약간 좀 뭔가 신뢰의 그걸로 저한테 다가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또 많은 대기업 제품들도 사실 중국에서 만들어서 떼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 제품을 좀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예. 폼이 너무 올라와가지고, 이게 지금 기계식 키보드 시장 있잖아요. 이 기계식 키보드 제가 산 것도 한 18만원 주고 샀는데, 가장 좀 폼이 좋았어요. 이 제품이 바밀로, 예, 바밀로 제품인데, 예, 소리도 좋거든요. 스테빌도 잘 잡혔고. 통울림 소리도 없고. 그래서 기계식 키보드 쓰시는 분들한테는 뭔가 신뢰가 가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이 키보드도 이거 한 18만원 정도 주고 샀는데 지금 이 기계식 키보드 시장이 제가 오랜만에 그 키보드 그 커뮤니티 그 DC인사이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바밀로 아직도 좋냐? 하고 올렸어요 글을. 먼 근밀로요. 이젠 좀 갔다고 봐야지. 그럼 요즘 뭘 쓰니? 그랬더니 중국에서 나온 제품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얼마인데? 한 8만 원 정도 한다고. 예, 8, 9만 원. 이제 아예 처음 입문하는 거면 한 4만 원짜리. 두 개를 딱 추천해 주더라고. 얼마 전에 이썹님 유튜브 영상에도 올라왔었는데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팔린다고 해요. 예,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게 진짜 그래가지고 매번 매진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가격대에 만나보기 힘든 제품이야. 보통 한 20몇만 원 때려박아야 그 정도의 퀄리티를 맞이할 수 있는데 너무 기술적으로 공정도 잘 짜여져 있고 같은 대기업에서 쓰는 좋은 키보드에 그런 그 스위치도 채택을 하고 있고 더 이상 이제 밀릴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뭐 사무용품, 주방용품, 생활 밀접한 중국 제품들이 이제 다 내 책상 위를 차지하고 있고 어느새 안방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하나씩 중국 제품들이 채워지고 있더라고. 난 이거 좀 위험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 기사에서는 기자분이 알리 전염병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좀 부정적으로 좀 비열하게 표현하신 건 있지만 써보면 다르죠. 마우스도 지금 로지텍 거 20만원짜리 안 쓰고 요 지금 4, 5만원짜리 이 잠자리 마우스 쓰잖아요. 좋은 마우스. 예. 진짜 빠질 게 없어요. 빠질 것도 없고 뭐 지슈라 막 20만원짜리 쓰는 것보다 요거 그냥 고장나면 갖다가 하나 더 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따지다 보니까 그래서 알리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게 힘이다. 예. 귀찮아서 그냥 네이버 페이에 뜨는 거 맨 위에 있는 거 구매하지 마시고 조금 공부를 하긴 해야죠. 근데 그 공부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관련된 물품을 얘기하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정보도 좀 얻으시고 그러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구매도 하실 수 있으시고 거기다가 돈도 절약하실 수 있으시고 그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살 때는 조금 알아보세요. 네. 조금 알아보세요. 관세청에서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발급했는데 작년 말 사상 첫 2,500만 건 돌파. 가성비 중국 직구 급증 영향. 예. 현대홈 쇼핑가도 제휴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에 이제 아마존이 그 11번가랑 아마존이랑 같이 제휴를 하고 있어가지고 굳이 어렵게 아마존 사이트 들어가서 예. 구매 안 하고 배대지 통과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11번가만 들어가도 아마존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죠. 예. 저도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물건 하나 구입했었는데 굉장히 예전엔 중국 제품 하면은 약간 사람들이 좀 무시하고 내리 깔아보고 그런 경향이 좀 있었는데 수준급 이상으로 이제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또 이게 진짜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물량 공세를 해버리니까 이렇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중국에서 해버리면 결국은 살 수밖에 없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 중국을 너무 과도하게 싫어해서 그냥 중국 하면은 그냥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예. 꺼려지실 수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사실 내가 쓸 거라서 예, 저는 엄청 잘 쓰고 있습니다. 예. 다만 알리에서 사시면 안 되는 걸 제가 말씀드린다면 칫솔 같은 거, 치약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 들어가는 거, 입는 것까진 괜찮아요. 의류 같은 것도 괜찮은데 몸에 들어가는 거는 구매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뭐 치약 같은 거. 치약을 저번에 누가 사가지고 알리에서 사가지고 치약 샀는데 싸가지고 샀는데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서 이빨이 이렇게 청바지 새 청바지 입으면은 허벅지랑 이런데 파래지는 것처럼 이빨이 청색으로 민트색으로 물들었다. 이거 이빨이 안 빠지는데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치약 4개에 1800원. 알리 치약을 써봤더니 예. 칫솔모가 물들어버렸다.
알리에서 파는 미백 치약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쓰는 미백약 넣은 거 엄청 좋았는데 걸려서 의료법 때문에 판매 중단됐다고. 여러 물건에서 이런 것들이 택가리가 또 의혹이 터져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 뭐 청바지를 팔아요? 청바지가 엄청 좋아서, 예. 막 17만원 정도, 14만원 정도 가격대가 형성돼 있는 그런 이제 뭐 조거 팬츠, 청바지, 그러니까 바이크 용품인데요. 그거를 이제 파는데 같은 제품을 알리에서 보니까 4만원짜리를 갖다가 10얼마를 붙여가지고 갖다 팔아먹는 거예요. 알리에서는 4만원인데 그냥 택만 딱 뜯어가지고 갈아가지고 자기네 그 회사 이름 딱 붙여가지고 그걸 이제 택갈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갖다가 파는데 가격을 뭐 10만원 정도 더 받아먹고 8만원, 10만원 이렇게 받아먹는 거죠. 장사 소환이 좋죠. 뭐 공장에서 뭐 공장에다 이렇게 납품 넣어가지고 떼가지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량으로 알리에서 사가지고 택갈이 해가지고 갖다 파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중국 제품을 그냥 사자라는 마인드인 거죠. 예, 참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올라와가지고 관련 커뮤니티 올라와가지고 예, 뭐 사과문 올라오고 막 그랬었어요. 오늘 축구했었나봐요. 일본이랑 이라크랑 경기를 했었는데 경기 종료 2대1로 이라크가 40년 만에 일본을 잡아냈다. 일본 골키퍼인가봐요. 예, 바닥에 머리를 쥐어박고 그냥 괴로워하고 있는데 40년 만에 일본을 이겼다. 일본이 굉장히 강국인데 그 아시안컵 할 때 또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라크는 근데 아시아가 아니지 않나? 아시안컵 맞죠? 아시안컵. 이라크도 아시아로 들어가는구나. 맞죠, 맞죠. 중동아시아. 죄송합니다. 예. 아예 모를 수도 있지. 잘 모르면은 모른다고 사람을 그렇게 멸시하면 안 되죠.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겪게 될 미래. 지금 이제 출생된 아이들이 겪을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태어나는 한국 아이들은 한국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는 첫 세대가 될 것이다. 자, 2018년생부터 해서 이제 예상컨대 뭐 이렇다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2048년이에요. 저는 서울에 사는 31살 소미예요. 30년 뒤 한국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궁금하시죠? 오늘의 출산 소식 402명. 1월 누적 5,300명. 로봇 노동자 비율 50% 돌파. 저희 부모님 세대에선 결혼이나 출산이 꼭 필수적이란 분위기가 아니었대요. 우리 세대는 지금 한 해 약 17만 명 정도 태어나요. 지금은 70대 이상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많대요. 인구 10명 중에 2명만이 미성년자에 속하고요. 선생님이 7만 명 이상 남아 돌았대요. 2070년에는 일하는 사람보다 부양할 인구가 더 많아진다는데 사무실에 한국인은 저 혼자뿐이에요. 고급 인재들이 해외로 많이 떠나서 외국에서 이민자들이 대거 몰려왔어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영어 공부를 되게 빡세게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이혼 당해서 죽고 싶다. 예, 다음 주에 이혼 제출하러 갈게요. 이게 일본 그 와이프 분이에요. 일본 여자랑 결혼한 분의 그 이야기인데, 다음 주에 이혼 제출하러 갈게요. 왜요? 안 되나요? 네, 정말요? 네, 저 조금 노력했는데 제발요. 네, 제발요. 다 단어예요, 여자가. 미안했어요. 정말 안 돼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요한 서류만 달라고 할 때 주면은 다음 주에는 일본 이혼도 끝나요. 필요하면 연락할 테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우리 이혼하고 나서도 가끔씩 보자. 볼 일이 없어요. 일본 이혼 서류도 왜 이렇게 이혼하게 되는지 왜 이 일본 여자가 엄청 단호하게 나오냐면 전 회사를 퇴사하고 퇴직금 모아가지고 모은 돈으로 일본 3개월 장기 다녀왔다. 거기서 19살 여자애를 만나가지고 연애하면서 놀았다. 슬슬 한국 복귀해야 되는데 정말 너무 헤어지기가 싫더라. 혼인신고 해놓고 서로 어디 안 가고 연락 안 끊기게 꾸준히 하고 시간 될 때마다 자주 찾아오기로 약속했다. 근데 당시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코로나 끝나고선 내가 직장생활 다시 시작해서 너무 바빴다. 그렇게 3년 허무하게 지나고 나도 이제 여유가 생겨서 배우자 비자 따면 배우자 비자를 따면 영주권하고 슬슬 일본 내 취업 알아보고 차근차근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둘이 혼인 신고한 거 와이프 부모님이 어떻게 알고 당장 관계 끝내라고 하심. 내가 생각하고 계획 중인 거 전부 정리해서 일본에 갔는데 삼자 대면하면서 말도 시원하게 못 하고 1년만 더 기다리면 배우자 비자라도 딸 수 있는데 기다려달라고 장인어른 앞에서 계속 어필하다가 결국 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19살을 꼬셔서 일본 배우자 비자로 이중국적 딸려고 하는 정신나간 놈으로 몰리게 되었다. 후유증이 너무 심하다. 배우자 비자. 큰 기회를 놓쳤네. 예. 카페에서 카공족이라 그래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 그래서 콘센트를 없애는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콘센트 막아봐야 소용없어요. 종이책 들고 카공이 점령했습니다. 약간 그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무서운 그런 존재들인 것 같아요. 카공족들, 카페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전기 콘센트 막아봐야 소용없다고. 음료 한 잔에 오랜 시간 자리를 차지하고 공부하는 손님들을 뜻하는 말인데 노트북이랑 태블릿 들고 와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머무면서 카페 운영에 차질을 준다. 한 명은 지금 4시간 반째, 한 명은 3시간째, 한 명은 2시간째. 테이블 고작 6개 있는데 꼭 4인석에 앉는다. 히터 끄고 음악 크게 틀고
어쩌겠냐고. 나가라고도 못하고. 태어나서 그 도서관도, 시립도서관도 한 번밖에 안 가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저는 이제 바이크를 타다 보니까 이제 바이크 카페만 간단 말이에요. 전에 이제 그 랄프랑, 랄프가 날 데리러 왔었죠. 예. 바이크 타러 이제 강원도 쪽에 그 거기가 어디였지 랄프야? 그 이상한 황금박쥐 캠핑장. 네, 황금박쥐 맞아요. 거기. 거기 이름이 어디였지? 횡 횡성? 아니야, 횡성 아니야. 이름 쳐보면 나오지. 아, 홍천, 홍천. 예, 카페 가가지고 8시간 있었거든요. 8시간? 8시간을 카페에서 있어본 적 있어. 아이, 너무 죄송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 3만원어치 저 뭐 좀 사 먹었어요. 햄버거에다가 햄버거랑 뭐 저 뭐냐 저 음료랑 커피랑 뭐 계속 사 먹었어. 너무 죄송해갖고. 예. 네, 그러고 푹 잤어요. 예. 낮이었는데 너무 덥더라고. 여름에 진짜. 와, 내가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돌아가거나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이 더움이, 이게 진짜 체감 온도가 40도? 예. 이 날씨에 타면은 내가 쪄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저기서 이제 대피해가지고 에어컨 쌩쌩 틀어놓고, 누워서 좀 잤죠. 나중에 사장님 죄송하다고 하긴 했는데, 거기에 카페에서 가장 오랫동안 있어본 기억인 것 같아. 사장님한테 죄송하다고 내가 카톡으로 말씀드렸죠. 그거 지금도 남아있을걸? 아니라고. 근데 너무 괜찮은 사장님이셔가지고, 예. 나중에 우리 그 동호회 회원들 다 데리고 해가지고, 예, 가서 저기 했었어요. 그 뭐야,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아, 괜찮다고. 예. 언제든지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아,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또 저희 동호회 회원들 데리고 가갖고 커피 마시고 그랬어요. 예. 카잠족.